다음은 염재호 총장님의 입학 식사가 있겠습니다. 염재호 총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고려대학교 신입생 여러분, 먼저 자유, 정의, 진리의 전당인 고려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고려대학교는 112년의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민족의 대학이자 지난해 국내 사립대 최초로 세계 100대 대학에 진입한 최고의 글로벌 대학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랑스러운 고려대학교의 가족으로서 평생 고대인의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갈 것입니다. 또 미래의 리더가 될 여러분의 자녀들을 고려대학교에 보내주신 학부모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고려대학교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먼저 미래를 열고 스스로 미래를 만들고 앞장서 미래를 달려갈 수 있도록 키워낼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의 어떤 도전과 어려움에도 자신들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지적 능력과 고매한 인격, 그리고 개척정신을 이곳에서 키워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오랜 기간 고된 대학 입시를 끝내고 긴 터널을 지나온 해방감을 여러분은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또 새로운 경쟁에 초조한 마음과 걱정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대학생활이라는 인생 최고의 시기를 맞아 더 멀리, 더 넓게 세상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대학 4년, 그리고 앞으로 취직하게 될 한 10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시대는 100세 시대로 인생의 긴 여정을 여유롭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 대학생활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길게 멀리 보는 시야를 갖길 바랍니다. 민족의 대학 고려대학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글로벌 대학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한국어 센터와 최대 규모의 국제 학예 대학을 갖게 된 것뿐 아니라 세계 100위 안에 드는 명문 대학으로서 올해는 학부 신입생만 1,000명이 넘는 외국인 학생들이 찾아오는 세계 유수의 글로벌 대학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선을 민족을 넘어 전 세계 인류에 두길 바랍니다. 우리 대학이 제공하는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장학금을 통해 방학 기간 동안 현지에서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등 외국어를 두세 개 마스터할 수 있는 기회에 도전해 보십시오. 북경, 미국 실리콘밸리 등 세계 다양한 곳에 펼쳐져 있는 고려대학교 글로벌 센터에서 여러분의 국제 감각을 키워보십시오. 사랑하는 신입생과 학부모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순간 앞으로 100년을 살게 될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라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1905년 민족의 힘으로 세워진 최초의 고등교육 기관입니다. 당시 한학과 유학이 학문의 전부라고 생각하던 구한말, 미래를 내다보고 근대식 교육으로 법률학과 지금의 경영학과 경제학과 같은 이재학을 가르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풍전등화와 같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 고려대학교는 20세기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경제대국이자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근대화된 인재들을 키워냈습니다. 21세기에는 기존의 20세기 방식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보면 인류가 만든 모든 발명품의 90%가 지난 10년간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정보통신혁명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식정보의 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의 발전은 21세기 인류의 문명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단순히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은 점점 그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이 해온 지난 12년간의 초중등 교육은 알고리즘으로 풀어낼 수 있는 구조화된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답이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 여러분의 능력을 경쟁하게 만든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들은 다차방정식에 해당하는 복잡한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정답이 없는 문제, 즉 비구조화된 문제를 더 많이 풀어내야 합니다. 심지어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하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맞추기 위해 밤새 노력하는 것이 공부라는 생각을 이제는 잊어버리길 바랍니다. 공부는 노동이 아니라 호기심입니다. 이제 진리의 전당 고려대학교에서 뉴턴이 말한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알 같은 지식을 찾아 여러분 나름의 여행을 떠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많이 생각하고 질문하고 토론하시길 바랍니다. 고려대학교는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찾고 즐기기 위한 지식의 놀이동산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아이작 뉴턴의 프린키피아나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과 같은 명조도 17세기 당시 지식의 토론장이었던 찻집에서 그 아이디어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실리콘밸리의 차고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고려대학교도 작년에 5대양 6대주를 누볐던 컨테이너 박스 38개를 정경관 앞에 쌓아 무한한 상상력을 나눌 수 있는 개척자들의 마을 파이비를 만들었습니다. 개척마을 파이오니어 빌리지의 마을 정신은 아인슈타인의 명언 Imagination is more important than knowledge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즉 상상력이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3학년이 되기 전에 완공될 중앙광장과 민주광장 사이의 SK미래관은 웅장한 성과 같은 외양이지만 강의실이 하나도 없고 토론을 즐기는 111개의 세미나실과 111개의 개인 집중 연구실인 캐럴과 현실 생활을 통해 실험을 하는 리빙램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지식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상상 공간으로 만들어집니다. 이제 지식을 배우기 위해 대학에 왔다기보다는 지식을 만들기 위해 대학에 왔다는 생각으로 대학 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고려대학교는 재작년부터 학생들이 더 이상 학점과 스펙에만 의존하는 나약한 자율과 책임 안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찾아 풀어가는 개척하는 지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혁신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을 뜻하는 영어 education의 본뜻은 educe, 즉 끌어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이란 단순히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가진 잠재력을 끌어내서 발전시켜주는 것입니다. 이제 고려대학교는 출석부, 상대평가, 시험감독을 의무화하지 않는 산무정책을 통해 자기 책임하에 능동적인 미래를 개척하는 인재를 키워내려고 합니다. 유연학기제, 학부생 연구지원, 해외 인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개척하는 지성을 키워낼 것입니다. 고려대학교의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한 실험은 그 어느 대학보다 먼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캠퍼스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IoT를 활용하는 최첨단 파이 캠퍼스로 바꾸어질 것입니다. 또한 전공지식 못지않게 중요한 생각하는 힘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갖춘 인재를 만들기 위해 교양교육도 강화할 것입니다. 교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체득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닙니다. 고려대학교의 자유, 정의, 진리의 교훈이
교양으로 깊이 체득되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부의 권리, 자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속박하던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자유론의 대가 존 스튜어트 밀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유는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절대적인 권리를 갖는다는 것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도 심각하게 고민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지식인으로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주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현재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이 진리라고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과학철학자 칼 퍼퍼가 이야기하듯이 부정되지 않는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언제나 새로운 지식에 의해 부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과학적 지식입니다. 자신이 믿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부정될 수 있지만 현재 다수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많은 고민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고려대학교는 여러분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대학 생활을 통해 신입생 여러분이 훌쩍 성장해서 졸업을 맞길 바랍니다. 이제 고대 가족이 된 신입생 여러분, 사회는 이제 여러분을 고대생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그 자긍심에는 부러운 선망과 함께 그에 걸맞는 행동을 기대할 것입니다. 지성인답게 고대인으로서 인천 선생이 고려대학교를 이끌어온 공선사후의 정신과 고랑이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는 당당하고 품격 있는 고대인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음의 고향 고려대학교는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민족의 희망이 되는 고대인으로서 전 세계 인류에 봉사하는 미래의 리더가 모두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희망찬 대학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롭게 고려대학교 가족이 된 신입생 여러분을 향한 격려와 응원의 마음이 전해집니다.